아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선배님도 포함이고요. 그 K-pop 아티스트 분들한테 존경심이 너무 커지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더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아, 너무나 멋진 애티튜드 같네요. 풍문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 힙합 동아리를 했다고 하십니다. 아 그때 저 고등학교 때는 그 쇼미더머니가 엄청 붐이어서 막 노래만 들어도 뭔가 막 화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뭔가 내 안에 그놈이 막 나올 것 같고 뭔지 아시나요? 아, 네네네네. 좀 분노 감성이 뭐 있죠. 분노 감성도 있고 네. 그리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데 헤이러들 뭐 얘기하고. 헤이러들 얘기하고 고등학생이 무슨 안티팬이 있다고 네. 막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. 그러면은 당시에 활동했던 동아리의 어떤 이름? 동아리 이름도 MIC예요. MIC 마이크. 그때는 이게 아, 왜 이렇게 너무. 멋있었는지. 아, MIC 그때 약간 좀 자랑스러웠나요? MIC. 근데 되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멋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되게 조금 부끄럽습니다. 오. 습작으로 만들어 놨던 곡들 중에서 뭐 제목이 막 기억에 나는 제목이 있나요? 혹시 막? 제목? 아, 갱? 아, 하여튼 왜 갱이에요? 고등학생 주제들이 다 그랬었다니까요. 사랑 노래 하나도 안 하고 막 아이고. 갱, 킬러 막 뭔지 아시죠? 전형적인 힙합에 나오는. 이 감성 발라드 파였는 줄 알았는데 힙합 바이브가 있을 줄이야. 어떤 곡 좋아하셨나요? 뭐 아티스트 이런 노래 되게 좋지 않나요? Steady Seller.